네, 안녕하세요. 은빛 하모니카입니다. 저희들은 하모니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요양원 같은 복지시설에 연주 봉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.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제천문화재단에서 이런 무대를 마련해 주셔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준비한 곡 연주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곡은 임을 기다리는 한국인의 서정적인 마음을 표현한 박문호 작사 김규환 작곡의 님이 오시는지 들려드리고요. 두 번째 곡은 패티킴 선생님의 노래 하와이 연정 연속해서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은방울 자매의 곡 마포종점 들려드릴 거고요. 마지막 네 번째 곡은 아주 오래된 곡인데요. 저희가 젬베하고 코드 하모니카로 같이 합주를 할 예정인데요. 예,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황을 나그네로 비유한 나그네 서금이란 곡으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셔서 코로나 이기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정말 인상 깊은 공연들이었습니다. 평생짝꿍연희단부터 대한시조예술단 끝으로 은빛 하모니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 어떠셨나요? 저희 제천 문화재단이 준비한 문화가 있는 날 스트릿피크닉은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추진 못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함께했다는 생각에 저 또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에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